이렇게 양 팀의 3쿼터가 시작됐는데요. 자, KCC는 에밋과 라이언스가 함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. 전태풍과 송교창, 김민구가 뛰고 있습니다. 다섯 번 만에 오늘 첫 번째 석점짜리가 하나 들어가네요. 네. 그러니까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는 게 이것은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전쟁에서도 그런 것이 맞습니다. 석점. 네. 그래서 예. 이제 그 전쟁에서 그런 이제 위기의 순간에 네. 나타나기 때문에 그 라이언스 선수의 그날 모비스전의 위닝샷은 아. 네. 이어서 윤호영의 석점. 네. 자 이제 누가 과연 이제 다시 라이언스 정확합니다. 네. 자 라이언스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 동부를 상대로도 아,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보이죠? 있습니다. 골밑까지 혹시 성공. 김현호, 로드 벤센, 라이언스 앞에 놓고 자 뒤로 물러서 있는데 여기서 벤센의 득점 성공. 자 지금은 지금 스크린 동작에서 라이언 네. 선수가 좀 넘어졌는데 지금 클라핑으로 본 거죠. 네. 경고예요. 네. 동점 상황에서 베이스라인 따라 들어왔다. 송교창의 두 핸드 덩크 다시 리드를 안겨주는 송교창입니다. 로드 벤슨 정면 규경민이 들어가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. 점프슛 성공입니다. 규경민 에밋에게 연결 직접 던집니다. 안드레 에밋의 백키샷 결국은 완성을 시킵니다. 한 분여가 남아있는 3쿼터 규경민 다시 로드 벤슨 골밑까지 들어옵니다. 다시 5점 차 물러서면서 페이드웨이 이번에 들어와서 나왔고요. 리바운드 같은 버전 이번에도 벤슨과 김민구도 에밋 맞고 있는데 여기서 에밋의 파울. 자, 이 자유투가 성공되면 한 점차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동부입니다. 들어갑니다. 다시 한 점차. 자, 3쿼터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요. 안드레 에밋 던지. 다시 KCC는 리드를 안은 채 4쿼터를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